그라니토스 스티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라니토스 같은 경우는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세 번을 놔서 그 작고 조금 이렇게 기다란 꽃을 이제 많이들 이제 표현할 때 쓰시는데요. 우선 먼저 일자로 이렇게 한땀 떠주시고요. 다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왼쪽 먼저 다시 또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대신에 첫 땀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다시 또한 번. 세 번이 기본이에요.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확 잡아당기기보다는 이 정도 남았을 때 살짝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스트레이트 세번 해가지고 뭐 작은 꽃이라든가 잎사귀 같은 거 표현할 때 쓰는데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해주면 이렇게 쌀알처럼요. 약간 타원형 형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이제 보통 꽃으로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꽃보홀이나 잎사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라니토스 스티치였습니다.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위에서 아래로 일자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되고요. 이럴 경우에는 그냥 뭐 일자로 쭉 당기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 다음에는 또 같은 구멍으로 나와서 왼쪽인데 다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고 대신에 조금 느슨하게 당겨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게 또한번 같은 구멍으로 나와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바늘이 들어가는데 너무 세게 다니지 마시고요. 살짝 이렇게 저처럼 손으로 잡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쌀알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게 그라니토스 스티치였습니다.